안녕하세요. 김성백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진행을 하는 EBS 영자신문읽기에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바로 요 주제죠. 요 녀석을 다뤄봤는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다양한 영어 표현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art 1 그리고 Part 2두 개로 나눠서요. Part 1에서는 우한폐렴에 대한 다양한 기본적인 표현들을 영어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Part 2에서는 잠시 후에 보게 되는 영어 뉴스, 그리고 우리말 뉴스를 영어로 듣고, 그리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정말 우한폐렴에 대한 최적화된 표현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part 1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염병에 관한 표현, 그리고 part 2에서는 우한폐렴 요것만 알면 들린다, 그리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27초 정도 되는 분량의 영어 기사, 그리고 우리말 기사를 들을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안 들려도 괜찮아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함께 표현을 정리하다 보면 그 다음엔 들립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시작하죠. We begin with the growing worries in response to the deadly coronavirus. China tonight taking extreme measures, quarantining millions of people in hopes of containing the virus as airports and schools take elevated precaution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확진 환자가 5천 명이 육박했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영어 기사, 그리고 우리말 기사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즘 어려운 단어죠?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로 구성이 된 영어 기사, 그리고 우리말 기사였는데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part 1에서는 전염병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사람에 관한 전염병, 뭐 에이즈나 말라리아가 됐든, 아니면 동물에 관한 전염병,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 조류독감, 그리고 최근에 중국을 강타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됐든 간에 전염병은 거의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일단 전염병이라는 말은 an infectious disease라는 말 쓰죠. infectious라고 하는 말이 감염이 이루어지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infection이란 말이 감염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전염병은 infectious diseases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염병에 감염된다라는 동사는 꼭 아셔야 됩니다. 병을 크게 우리가 전염병이냐 아니면 암과 같은 비전염병이냐로 나눌 때 비전염병은 걸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사는 develop이란 단어를 써요. develop cancer, 암에 걸리다. develop arthritis, 관절염에 걸리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전염병에 감염되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be infected with란 표현을 쓰죠. He was infected with HIV, the virus that causes AIDS라고 해서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고요. 우한폐렴에 감염되다라고 할 때도 be infected with 라고 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catch나 contract이라는 말 많이 써요. contract a new coronavirus 라는 말쓸수 있겠고요.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라고 할 때도 쓰니까요.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이나 전염병이 일단 발발하죠.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산됩니다. 질병과 전염병의 발발은 an outbreak 이란 말 쓰죠. 그래서 a disease outbreak, a virus outbreak 이라고 하면 요건 발발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 발발하다 동사로 쓸 때는 break out을 쓰게 되죠. The disease broke out in this country.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이나 전염병 발발을 막는 겁니다. 물론 prevent 말을 쓰긴 합니다만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여기 막다 사총사 꼭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Stem, curb, contain, rein in the outbreak of the virus, of the disease. 요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stem, curb, contain, rein in. 그 다음에 inflation이 오면 인플레를 막다, 억제하다라는 말이고요. 지금처럼 the outbreak of the disease나 virus라고 하면 질병이나 바이러스의 발생 혹은 발발을 막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역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산을 막다, 저지하다. 일단 발생하면요. 퍼져나가게 되죠. 이걸 막는 것이 또한 관건인데요. 앞에 사총사는 똑같습니다. 뒤에 the spread of the disease, of the virus, spread. 이것이 바로
확산 혹은 확산되다라는 명사와 동사로 쓰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써도 되죠. Prevent the disease from spreading 이라고 쓰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한폐렴이나 우한바이러스란 말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말이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꾸 뭐를 밀어붙여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을 그렇다고 우한 뉴모니아라고 쓰진 않아요. 보통 우한폐렴이나 우한바이러스라고 할 때 가장 맞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A new, sometimes deadly virus. 그죠? A new virus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deadly.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신종 바이러스인데요. That originated in Wuhan, China. 이때 중요한 게 originate이란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애초에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A new, sometimes deadly virus that originated in Wuhan, China. 혹은 A new coronavirus from Wuhan, China.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도 The Wuhan Virus라고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뭐예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죠? 이 표현은 정식 명칭이 바로 얼마 전에 결정이 됐어요. 네, COVID-19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CO는 코로나, VI는 virus, D는 disease. 그리고 2019년에 발생했죠? That broke out in 2019. 그래서 19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겠고요. 바로 앞에 나왔던 이 두 가지 표현은 꼭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또 역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의심 환자냐, 추정 환자냐, 확진 환자냐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incubation period라고 하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보통 짧게는 1주, 길게는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사실상 의심되거나 추정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병원에서 이 사람은 환자다라고 할 때 확진 환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SARS가 됐든 MERS, 우리말로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됐든 호흡기 질환에서는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의심 환자라고 할 땐 suspected patients 라고 씁니다. suspected patients. 그리고 영어로 이제 cases라는 말 많이 쓰죠. 그때 사례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전염병에서 cases가 나오면 사례 혹은 환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추정 환자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요. 그럴 땐 probable patients라고 씁니다. 그리고 완전히 확진이 이루어져서 환자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confirmed patients라고 하거나 those 혹은 people confirmed as infected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파트 1에서는 이 정도 볼 거고요. 파트 2에서는 파트 1을 봤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쭉 정리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확산이나 치사율, 격리, 예방조치, 봉쇄, 검역, 이동금지, 그리고 유비무한 등의 표현을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영어 기사, 그 다음엔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말 기사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 2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